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한타증권에서 글로벌 전략 담당하고 있는 민병규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기초 세미나 주제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글로벌 증시에 대한 지금 기본적인 소개를 드리는 시간이고요. 우선 글로벌 증시를 접하실 때 워낙 많은 국가들이 있고 뭐 다양한 스타일과 전략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 세계 증시를 볼때 어떤 기준점을 잡고 가실 만한 지수를 소개시켜 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다시피 오늘은 MSCI 지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이제 넘어가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국내 투자자의 이제 해외 주식 투자 현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의 해외 주식 투자 현황을 보면 일단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에 있는 이제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 왼쪽 그림에 있는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금액의 한60% 정도까지 해외에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꼭 여기저기 투자를 해야지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작은 우물에서만 좀 헤엄치는 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국가에서만 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투자 기회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한국 이외의 지역으로 좀 투자 자본을 확대하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해외에는 어떤 국가들이 있을까라는 측면을 보면 선진국의 미국이나 유럽, 뭐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이나 최근같이 원자재가 좋을 때 생각나는 브라질, 뭐 러시아, 뭐 여러 가지 떠오르는 국가들이 있으실 텐데요. 관련해서 좀 정리를 하자면 MSCI에서 제공하는 지수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MSCI라는 곳에서는 이제 전 세계에서 투자할 만한 국가들을 또 기업들을 또 선별을 하고 각각의 표준화된 지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추종하는 자금은 한 14.5조 달러 정도가 되고요. MSCI 지수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ETF는 1,300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요번 페이지에서 보시는 그림은 MSCI의 국가 분류입니다. 왼쪽에 있는 선진국 23개국이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있는 신흥국 같은 경우에 27개의 국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지역을 묶어서 이제 전 세계 증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는 프론티어 마켓이라는 분류도 있는데, 아직 안정된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베트남 정도만 제외하고 보면 관심을 두지 않으시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도 좀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보시는 내용은 지수별로 좀 간단한 소개 페이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전 세계 지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한 65조 달러 수준이고요. 이 안에서는 미국이 58% 정도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2위인 일본이 6.2% 정도니까 미국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체감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봐도 이제 애플이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위, 아마존 3위, 페이스북 4위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미국 기업들이고요. 이런 관점에서 그 뒤에 국가별 특징을 설명을 드릴 때도 미국부터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수는 이제 선진국 지수입니다. 23개 선진국 증시로 이루어진 지수고, 시가총액은 56조 달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전 세계 지수가 64조 달러니까, 전 세계 증시의 87% 정도는 선진국 증시가 차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 표에서 다시 국가별 비중을 보면, 역시 미국의 비중이 가장 크고, 이외에 일본이나 영국, 프랑스, 캐나다까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섹터별 구성 비중을 그려놨는데요. 그 IT와 금융 헬스케어가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라는 점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내용은 이제 신흥국 지수입니다. 신흥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 이 주요 구성이고 원래는 대만 같은 경우에는 대만보다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컸는데 그 최근에 대만 증시가 상대적인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약 16년 만에 최근에 순위가 역전됐다는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수의 대표 기업은 대만의 TSMC와 중국 기업인 텐센트, 알리바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지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첫 번째 파트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추려진 총 50개 국가들 중에서 한 국가를 골라서 좀 투자를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추천을 하는 거는 인덱스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국가들이 가지는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성장성이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중국과 인도가 대표적인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무역 분쟁 마찰이 있었고 인도는 최근 코로나에 또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성 높은 국가들에 투자하지만 이제 리스크를 낮추는 대안으로는 중국과 인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 신흥 아시아 지수에 좀 투자를 하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계란을 나눠 담는다는 거는 좀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것 같고요. 관련해서 어떤 대안이 있는지는 지금 아래 표에 대표 지수들 좀 정리를 해뒀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MSCI 지수에 대해서 지금 첫 번째 파트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글로벌 투자하실 때 지금 기준점을 잡는 좀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